늘어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고 우리 서버 터지는 거 아니야? 했대요. 브랜드 코멘터리 엔조블루스 이야기입니다. 고교동창 서지원과 김성모, 김성모의 유학 시절 룸메이트 최도빈, 이 세 명이 엔조블루스 디렉터입니다. 서지원은 흑인음악 동아리를 통해 패션에 눈을 떴고, 김성모는 호주와 미국 유학 시절에, 최도빈은 미술에 관심을 갖다가 패션 전공으로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입니다. 서지원과 김성모의 군 복무 시절 브랜드 론칭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애매하게 취업하는 대신 셋이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보자고 한 건데, 각자의 전역 시기가 달라 처음엔 서지원과 최도빈이 동대문 시장을 먼저 돌아보며 원단이나 생산처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엔조블루스는 영화 그랑블루의 캐릭터, 그리고 음악 장르에서 따온 단어를 합친 이름입니다. 엔조의 위트와 블루스의 멋이 좋았다는 게 이유래요. 재밌는 건 이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처음 만든 옷은 테크웨어였다는 점입니다. 그땐 단순하면서 기능적인 게 해보고 싶었대요. 첫 사무실은 합정이었습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비는 공간이 있어 임시로 들어간 게 시작이었어요. 이후엔 을지로로 옮겼는데, 그곳 역시 복덕방 아저씨가 본인 쉬려고 둔 곳을 내어준 거랍니다. 수익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대요. 처음 출시한 건 기능성 원단으로 만든 베이스볼 저지 시리즈와 실버링이었습니다. 반응이 거의 없었는데, 정작 새 디렉터는 오픈 첫날 서버가 터질 거라 생각했대요. 결국 다음날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었고, 서울 패션 창작 스튜디오에 지원도 해보고 그랬답니다. 정부 지원금 덕분에 폐업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브랜드 사정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도 바꿔보며 다양한 스타일로 어필했는데, 어느 날 파란색 후디 하나의 주문량이 폭발하는 비현상을 마주하게 됐답니다. 엑소 멤버가 그 후디를 입은 게 이유였대요. 셀럽 이슈로 재정 상태는 나아졌지만 브랜딩에 대한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고부터 BI를 모두 바꾸고, 시행착오 기간에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메인 타깃을 여성으로 바꾸는 등 리브랜딩을 단행했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부츠컷 팬츠가 바로 히트를 쳤습니다. 원래 이 팬츠는 판매는 안 하고 스타일링용으로만 쓰던 아이템이었는데, 구매 문의가 쇄도하자 출시하게 된 상품이에요. 참고로 합정 카페에서 회의할 때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받은 영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지원, 김성모, 최도빈은 브랜드 초기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또 근처 카페에서, 안되면 왜 안됐는지를 분석했고, 잘되려면 뭘 해야 하는지를 의논했대요. 사내 셋이 만든 우먼 패션 브랜드의 성공 뒤엔 10년이란 시간의 끝없는 대화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코멘터리였습니다.